7월 30일 화요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이란 정부가 암호화폐 채굴을 산업 활동으로 승인했으며 채굴 활동 관련자들의 정부 면허 취득을 의무화했다고 뉴스 매체 메르가 현지 시간 29일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전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주재로 열린 강요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암호화폐 사용자들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정부와 은행 시스템은 암호화폐 사용자들의 어떤 보장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 디지털 화폐를 국내 트랜잭션에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이란 정부는 밝혔습니다. 메르는 이란 정부의 암호화폐 채굴 허용이 암호화폐 합법화를 향한 첫 번째 발걸음으로 간주되며 암호화폐가 이란에 가해진 미국의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가 영국 파운드화를 이용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현지 시간 29일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비트스탬프는 디지털 자산 중개업체 BCB그룹과 제휴해 올해 말까지 영국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파운드화를 이용한 입금과 인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BCB그룹은 주로 암호화폐 거래소와 기관 투자가들을 위한 장외거래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유럽의 주요 거래소인 비트스탬프의 파운드화 이용 서비스 계획이 브렉시트의 실행을 앞두고 영국 이용자들이 자국 통화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차세대 결제 혁신을 이끄는 글로벌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 테라가 암호경제학연구소 티콘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양사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자료를 공유하게 됩니다. 테라와 디콘은 안정적이고 실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퍼블릭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공동 연구를 진행합니다. 테라는 차세대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금융 인프라, 디콘은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한 자문 역량을 바탕으로 스테이블 코인과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관련 연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개발 회사 블록스트림이 스테이블 코인 테더를 자사의 사이드 체인 리퀴드 네트워크에 통합했다고 현지 시간 29일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블록스트림 리퀴드 네트워크는 거래소와 발행자를 위한 블록체인으로서 네트워크의 다른 참여자들과 신속하고 사적인 비트코인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리퀴드 네트워크에서는 자산 발행 기능을 통해 참여자들이 일반 통화와 증권을 포함한 다른 암호화폐들도 토큰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분 뉴스 박하은이었습니다.